이번 영상에서는 줄거리 요약이 아닌 신작 소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7월에 출간된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입니다. 7회의 마지막은 1957년 러시아 시인 벨라가 조선 작가 동맹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벨라는 평양 방문 중 러시아 문학 번역가 기행을 만납니다. 기행은 과거에 시를 썼었다며 벨라에게 자신의 시가 적힌 노트를 건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벨라는 조선어로 된 그의 시 내용이 궁금해져 모스크바의 한 유학생에게 번역을 부탁합니다. 그녀가 벨라에게 번역해준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띠도 너울쪽도 집 건물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에 꽂히도 기왓장도 달개짓도 캐터럭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부창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이미 눈치채신 시청자분도 계시겠지만 기행이라는 이름은 시인 백석의 본명이며 방금 낭송해드린 시는 그의 대표작인 모닥불입니다. 7회의 마지막은 1956년부터 1962년까지 백석이 시인으로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백석은 당이 원하는 시와 본인이 쓰고 싶은 시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선전시 집필을 요구하는 당 지도부와 상어 이태준의 숙청은 백석의 내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사실 월북 이후에 백석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가 김현수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말년이 새롭게 복원되었습니다. 작품 속 현장감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작가는 작품을 쓰기 위해 당시 북한 문학에 관한 자료와 백석이 북한에서 쓰거나 번역한 글을 모두 찾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인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당시 북한의 배경들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 출세한 소설가 한설아, 만담꾼 신불출 등 실존 인물들의 등장도 소설을 사실감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탈린 사후 정치 상황, 스탈린 그라드 전투, 천리만 운동 등 배경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작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점과 시간의 흐름도 여러 번 바뀌어서 두세 번은 읽어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 백석을 사랑하는 독자라면 어느 순간 소설 속 화자와 동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직 더 있지만 스포 방지를 위해 영상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소개 영상으로 책을 읽게 되셨다면 댓글로 감상평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새 코너 문인 탐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코너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백석의 생애와 시 세계에 대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